명수품. 자, 오늘 좀 나갑시다. 시사박 중학교 3학년 1과 진도 맞아 나갈게. 저번 시간에 처음에부터 해가지고 쭉 진도 나갔던 거에 이어서 계속 나간다. 네. My family is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알겠죠? 네. 보면 my family is에서 주어 재봤지? 나의 가족은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줄 쳐놓으세요. 형광펜으로. 이 부분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중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그건 줄 알겠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칠판에 보시면 내가 한참 써놨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이잖아. 중요한 거 뭐였지? 최상급 표현. 알겠죠?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엄청나게 저번 시간에 설명해놨죠, 그죠? 요거 다음 시간에 문법 시험 칠게. 알겠지? 최상급 표현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맞지? To me, 나에게. 그리고 in my dream house, 나의 꿈의 집에서 나의 가족은 주어지 맞지? 나의 가족은 feels 뭐 한다? 느낀다. 동사지 맞지? 체크하세요. 느낀다. 어떻게? 안전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맞지? At the gate, 입구에서 you, 너는 뭐 할 수 있다? Can find, 찾을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한데 봐봐. Beautifully designed sign. 이게 하나의 명사다, 전부 다. 알겠지? 핵심은 사실 sign입니다. 알겠죠? sign이 핵심적인 우리 명사인데, 생각해봐. beautifully, 쉽죠, 이거는 뭐. 아름답게. 이거, designed, 요거를 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형광펜으로. 원래 우리 그냥 design, design 하면은 뜻이 뭐냐? 뭐 설계하다 라는 뜻이죠, 맞지? 근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 만든 거냐면 designed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완료에서 have pp 쓰이는 거 기억나냐? 거기에서의 마찬가지로 pp 과거분사예요. 적어 넣으세요. pp 과거분사예요. pp 과거분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의미를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돼서 어떤 형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또는 어떻게 어떻게 된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설계된 신호인거지. 알겠지? 다시 말하면 아름답게 설계된 신호를 이렇게 되는거지. 누구랑? 나의 가족의 사진과 함께 on it. 거기서 돼있죠. 여기서 거기서의 거기는 뭔데? 그건 뭔데? it. 어, gate죠, 맞죠?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when you enter 해서 네가 뭐 할 때? 들어갈 때. 때 어디에? the house 집에 맞지? 네가 들어갈 때 너는 뭐 할 수 있다? 볼 것이다. 거대한 거실을 맞죠?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은 때때로 맞지? 나의 가족은 때때로 뭐 한다? play 합니다. 뭐 플레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네. 플레이 합니다. 보드 게임을, 맞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드 게임즈 나오고 난 다음에 싱즈 나오지, 맞지? 네. 이 싱즈는 동사죠. 노래가 아니라 노래하다 라고 하는 동사죠. 네. 그래서 play and sings. 그래서 둘 다 뭐 붙였어요? s 붙이고 싱즈에도 s 붙이고. 네. 왜냐하면 주어가 my family인데 여기서 좀 알아 넣으세요. family 하면 사람이 생각해봐. 가족은 한 명이 아니잖아. 네. 여러 명이니까는 쌤 복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가족 한 가족만을 얘기하고 있잖아. 네. 뭐 너의 가족, 뭐 이 사람의 가족, 저 사람의 가족을 포함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하나라서 3인칭 단수 취급해요. 적어 넣으세요. 여기서 my family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한 개념이야.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해석도 좀 다르지. 내 가족은 때때로 플레이합니다. 맞죠?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 it will have. 그것은 뭐 내 꿈의 집. 지금 꿈의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네. 그렇지? 나의 꿈의 집은 뭐 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뭐를? 정원을. 거대한 피크닉 테이블과 함께 있는 나의 가족 피크닉 을 위해서, 맞지? 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즐길 것이다. 뭐를?
바베큐를. 그래서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냐? 나의 꿈의 집을. 이렇게 되죠.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꿈의 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나왔었지? 첫 번째, 최상급 표현. 두 번째, 과거분사 쓰인 거. 맞지?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거. 패밀리를. 맞지? 패밀리가 무조건 단수 취급이라는 게 아닌 건 알지? 무조건 단수 취급이라는 게 아니라 단수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그 단수 취급을 했고. 이해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브라이언 얘긴데 나는, 맞지? 우리 얼리 어답터라는 얘기 들어봤나? 얼리 어답터가 뭔데? 들어봤는데. 뭔지는 모르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ADOPT. ADOPT란 단어, adopt란 단어가 있어. 그건 무슨 뜻인 줄 아나? 넘기 제가 아니야. 뭘까? 채택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adopt. 알겠죠? ADOPT, adopt.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근데 거기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ER이 붙었지, 맞지? ER은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얼리 어답터라고 한다. 이해가 나? 나는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문장에 보면 I가 주어다. 맞지? I가 주어고 like가 주어야. 근데 do는 뭘까? 그 사이에 껴있는 이 do는 뭘까요? 이거는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강조를 하는 do인 거예요.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이미 있는데 do가 껴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물어보는 의문문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만, 지금 이거는 의문문이 아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독특한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는 용법에 강조하는 do라서 어떤 뜻을 가지냐면 정말로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정말로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정말로 좋아한다. 사용하는 것을 새 제품과 기술을. Before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전에. 그 다음에 I get 했는데 get은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겠죠? 여기서는 도착하다는 뜻이야. 내가 도착했을 때 되는 거지. 내가 도착했을 때 나의 집 근처에 the front door 앞에 문. 정문이지, 맞지? 정문은 뭐 한다? recognizes. 인식하고 알아본다. 내 얼굴을. 그리고 뭐 한다? 연다. 열린다. 자동적으로 돼 있죠. 여기서 recognizes랑 opens랑 연결되어 있는 거 체크하세요. 알겠죠? 요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동사는 두 개인 거지. 중요한 건둘다 뭐가 붙었다? s가 붙었다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는 뭐 하냐면, 이 opens 자리에다가 오픈즈가 아닌 다른 걸 넣어버린다. 뭐 오픈 아니면 오프닝 이렇게 연결 지어버린다. 그러면 되겠나 안 되겠나? 병렬 구조는 내가 뭐라고 했지? 형태도 똑같아야 된다고 했지, 맞지? 끼리끼리 연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ing는 ing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명사는 명사끼리, 끼리끼리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했어, 맞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놓으세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음 보면. The furniture checks the weather conditions. 돼 있죠, 맞죠? 가구가 주어지. Furniture. 가구는 뭐 한다? Check. 확인을 합니다. 뭐를? 날씨 조건을 또는 상황을. 그리고 뭐 합니까? Advises. 조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advise는 몇 형식이냐면 3형식이에요, 맞죠? 나에게 on what to wear.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라고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적어 놓을래. 이런 거 많이 쓰는 구문인데,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많이 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의문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올수 있지, 맞지? What도 올수 있고, how도 올수 있고, where도 올수 있어요. 뜻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what to wear 하면은 무엇을 입을지인데, how to wear 하면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입어야 할지지. Where이면 어디서 입어야 할지고, When이면 언제 입어야 할지. 의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 맞지? 그래서 의미에 맞게 써줘야 한다는 거. 시험에서 요 what을 다른 걸로 바꿔. 그러니까 뭐 where이나 how나 이런 걸로 바꿔서 시험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뭐 마치 틀린 게 없는 것처럼. 근데 의미적으로 안 맞잖아, 그렇지? 다른 거 넣으면. 다음. Bathroom mirror. 어디? 화장실. 거울은 tells. 자, 전부 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말해준다 돼 있죠? 근데 tell은 몇 형식이냐면 4형식이에요. 4형식이면 어떻게 되겠니? 뒤에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 나오죠. 근데 직접 목적어가 두개 나와. My weight랑 뒤에 나오는 condition이랑, 맞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해석도 어떻게 해? 말해줬다. 누구에게? 맞지?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웨이트를, 그리고 컨디션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나의 화장실 거울은 얘기해준다. 나에게 뭐를? 나의 몸무게와 내 조건을, 건강의. 그래서 뭐 해준다? 로봇은 클린, 치웁니다. 뭐를? 집을, 그리고 요리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This is what I can imagine about my dream house.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 문장은 전부 다 형광펜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이거 많이 쓰는 구문인데, this is what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물론 주어나 동사는 생략될 수도 있다. 나 봐봐.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this is what 주어 동사 나오는 구문은 어떤 형식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what을 해서 어떻게 하지 일단? what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자, what 앞에 명사 없지? 여기서 what은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죠, 맞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what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주가 뭐뭐하는 것이라고 했지. 기억나냐? 그래서 요렇게 누가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This is부터 해석하면, 맞지? 이것은 주어가 what 뒤에, 맞지? 동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이 구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This is what I can imagine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겠니? 이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About my dream house. 나의 꿈의 집에 대해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what을 밑줄 쳐놓으세요. 알겠죠? 이거 내가 문법 강의하면서 분명히 얘기했던 포인트긴 한데 까먹었을 것 같아서 얘기한다. 뭐냐면, 지금 명사절 접속사라고 내가 했나 안 했나, 맞지? 명사절 접속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맞죠? that이 있었고요. what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 what이 쓰였잖아, 맞지? 근데 that이랑 what이랑 차이를 내가 설명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자, 이거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같이 쓸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 that이랑 what이랑 번갈아 가면서 마음대로 둘 중에 아무거나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that은 뒤에, 응? 알겠지? 자, 이거 왜냐면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빠진 게 없어야 돼. 알겠지? that은 뒤에 빠진 게 없어야 돼. 근데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빠져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둘이는 겹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둘다 완전 상반되니까. 이해 가나? 그럼 뒤에 봐봐. This is what I can imagine 돼 있는데, what 뒤에 주어가 I지. Can imagine 동사지. Imagine 다음에, 자, 뭘 상상했는데? 나의 꿈의 집에. 아니, 나의 꿈의 집에 대해서 뭘 상상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 없는 거야. 없잖아. I imagine 뭐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내 꿈을, 내 꿈의 집을 상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꿈의 집에 대해서 뭐를 상상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 뭐를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what 자리에 대시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이해가냐?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었고 중요한 포인트니까 100% 쳐놔야겠지. 이렇게 시험에 다 나오기 때문에 쌤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문법 강의를 보내준 거야, 중창아. 알겠지? 씨, 다 까먹었네. 지금 다 까먹었지, 지금. 씨. 안 돼. 정리 났어, 이거. 넘어간다.
여기까지가 해서 1과 끝이 지났지? 네. 1과는 여기서 끝나고, 중요한 것은 1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1과에서 나온 포인트가 중요한 건데, 결국 세 가지야. 첫 번째, 최상급. 알겠지? 중요한 거 들어, 그냥. 알겠지? 최상급. 그 다음 뭐겠노? 두 번째, 수에 일치하는 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 붙이는데, 수에 일치할 때 병렬 구조일 때. 맞지? 뒤에 것도 똑같이 S 붙여주는 거 많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었지, 맞지? 네. 그 다음 봐봐. 위에 쭉 올라가면서, 위에 올라가면 볼게. 이걸 봐. 알겠지? 보면, 또 뭐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죠?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올라가면, 다른 것들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렇게 와봐. 그냥 뭐, 수의 일치를 하는 거 말고는, 이런 식으로는, it이나 뭐, 뒤에 enjoy나, 똑같이 s 안 붙여주는 거 보이지, 맞지? 그리고 뭐, 없었고요. 여기도 봐봐. 명접이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지, 맞지? 자, 이 명접도 방금 한 개념과 마찬가지야. 여기 이 자리에 대세 쓰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지 봐봐. I가 주어지. 네. want가 동사지. 네. 뭘 원하는데? 없어요. 없지? 불완전한 문장인 거야. 그러면 what이 와야 되는 거지. 뭐가 아니라 that이 아니라. 맞지? 위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중요한 거 많았었지.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있었고. 맞나요? 뭐 강조용법은 두 번째 나왔지. 지금 봐봐. 돌아보면은 중요한 게 보이는 거야. 봐봐. 나왔었고 뒤에 또 나왔었지. 맞지? 이런 것도 더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됐나? 네. 오케이. 이거 마무리할게. 네.